이달의 소녀 말랑제교 이브를 소개할게요. 이브의 본명은 하수영이에요. 예명이 왜 이브인지 아는 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브는 1997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금정고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입학 기간에 경상남도 양산시로 이사했다고 해요. 웅상여자중학교, 효안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브가 졸업한 효안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로도 유명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더걸스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특히 멤버 유빈의 열혈 팬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롤모델은 선미라는데 어머니는 이브가 아이돌이 되는 걸 무척 싫어해서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심지어 효안고등학교조차 예체능을 허락하지 않는 독특한 학교였어요. 부모님과 학교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과는 전교 11등이었어요. 곧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예체능을 허락받았다고 해요. 효안고등학교 역사상 예체능을 허락받은 사례는 이브가 유일하다고 해요. 덕분에 이브는 댄스 동아리로 활동하며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돼요. 본격적으로 댄스를 배우기 위해 왕복 2시간 거리인 부산에 위치한 댄스 학원에 다녔다고 해요. 이후에는 드림보컬 실용음악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닝까지 받으며 중소기획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고 해요. 새로운 기획사를 찾는 동안 아주 잠깐 쇼핑몰 피팅 모델로 활동하며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러다 친언니의 권유로 폴라리스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고 해요. 여담으로 친언니가 젤리를 주며 오디션을 보게 했다네요. 이브가 탈락의 아픔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디션에 참관하지 않은 폴라리스의 고위 관계자는 지원자들의 오디션 영상을 둘러보다 이브가 마음에 들어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해요. 합격과 동시에 이달소 데뷔 멤버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는데 연습생 기간이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달의 소녀 유닛 그룹 YYYY의 리더로 공개되고 2017년 11월 14일 이달소 9번째 멤버로 정식 데뷔하게 돼요. 재밌는 사실로 데뷔 전날 넷플릭스 드라마 비정규직 아이돌의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 있어요. 이달의 소녀에는 공식 포지션은 없지만 만약 이브의 포지션을 정해본다면 무조건 메인 댄서였을 거예요. 이브의 댄스 실력과 아름다운 춤선을 본팬들이라면 인정하실까요? 어쨌든 데뷔 때부터 조보아, 설리, 트와이스의 나연을 닮아 멤버 중에서도 인기가 높았어요. 이쯤 되면 그토록 반대했던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달소 노래 맡은다고 해요.